안녕하세요, 조이 사장입니다. 오늘 좋은 하루 시작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또 컨테이너 짜는 거 열심히 준비하고 수량 체크하고 거래처랑 연락하고 바쁘게 지내다가 정전이 왔어요. 그래서 모든 업무가 스탑이 된 상황에서 전기 들어올 때까지 2시간, 3시간을 기다렸는데 지금 오후 1시 20분인데 아직까지 전기가 안 들어와서 일단 바깥 업무를 보려고 나왔습니다. 브레인이 투데이. 지금 시간을 쪼개서 써야 되는 일정이다 보니까 유튜브 활동도 거의 못하고 있고 지금 영상이 없어서 아예 영상을 못 올리고 있을 정도예요. 전에는 캔디스 명의로 했다면 이번에는 법인으로 해가지고 공동 명의로 5점을 차리는 거라서 좀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일단 BPI라는 은행이거든요. 여기 은행 가가지고 은행 업무 보고 빌딩으로 이동하겠습니다. 필리핀은 은행 업무 보는 거 영상 촬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요. 은행 갔다 나와가지고 빌딩 가는 길에 영상 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차다. 아, 여기 이 공장이 그거구나. 저희가 월세 집을 하나 샀잖아요. 그 빌딩에 2층에 물을 올리려면 물탱크를 설치해야 되는데 아마 저희 직원이 여기 와가지고 물탱크 사러 왔나봐요. 요즘에 시간이 있으면 물탱크 설치하고 필리핀 월세방 관리하고 또 월세 계약하고 이런 것도 컨텐츠로 찍고 싶은데 아쉽게도 시간이 없어가지고 월세방 근처에 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오후 좀 준비해가지고 정리 다 하고 여유가 되면 재밌는 영상 많이 보여드릴게요. 있는데 못 보여드리니까 더 아쉬워요. 아, 진짜 시간 너무 없다. 도착했습니다. 5점 자리. 들어가 볼까요? 오, 진짜 많이 진행되네. 이렇게 지금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저희 평면도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어야 될지 평면도가 이렇게 붙어져 있고요. 일단 주방 쪽부터 먼저 마무리를 지어주시려고 하는가 봐요. 아마 이쪽은 가벽 설치? 아, 맞네요. 안녕. 이게 지금 주방 쪽은 유리가 안 들어가고 이렇게 가벽을 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안녕하세요. 저 캔슬하고 왔습니다, 그냥. 네네. 이게 더 중요한 거라서 일단 사인은 하고 가야 되니까. 주방 쪽 가벽은 이렇게 저희가 라이트 블락으로 가벽을 치고 이쪽은 유리가 안 들어갑니다. 아마 방수 작업은 다 된 것 같아요. 방수칠은 다 된 것 같고 실내 쪽에도 가벽이 올라가고 있고 이쪽은 지금 창고예요. 창고 부분이고 여기가 지금 숙방이 될 건데 여기도 가벽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숙방 입구가 저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아, 스캐닝 하는 곳이구나. 스캐닝 앤 메이킹 홀. 저희가 4호점은 밑에 뭐라 그래야 되지? 핫스톱 파이프를 아래층으로 내리는데 그냥 구멍을 뚫었다면 이 건물은 스캔까지 해가지고 철근 다 피해서 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 업체를 쓰는 것 같습니다. 빌딩에서 지정해준 업체를 쓰라고 안 그래도 저도 그렇게 전달받았기 때문에 아마 그 업체랑 얘기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건물이 좀 럭셔리하다 보니까 거의 뭐 백화점 수준의 룰이 있어가지고요. 바닥 타공도 지정된 업체를 이용을 해야 되고 스캐닝이랑 해서 좀 가격이 많이 비싸더라고요. 어쩔 수 없죠 뭐.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공사비가 다른 지점보다 훨씬 많이 듭니다. 이미 건물 측에서 이쪽에 손님 화장실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화장실이 필요 없는데 저는 그냥 직원들을 위해서 여기에다가 화장실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엄청 작은데 그냥 직원들 쓰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인플로이 CR. 인플로이 고잉아웃 하면 언컴파터블이에요. 자, 이쪽이 캐셔 쪽인데 캐셔 쪽도 방수 작업이 끝나 있네요. 아마 방수 작업은 홀 아니고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딱 보니까 여기까지가 방수 작업이 돼 있네. 주방만 하기로 합의를 받나 봅니다. 제가 인테리어에 대해서 몰라가지고 이렇게 인테리어 영상을 찍어도요 설명을 따로 할 게 없습니다. 전기 아저씨인 것 같은데 전기 배선이 들어갈 자리 파이프를 하고 있나 봅니다. 이 안에 들어가는 전기는 그래도 파이프 PVC? 네, 그걸로 하라고 했었어요. 아, 다행이네. 네. 아, 밖에 나오는 것만 그걸 하래요? 노출되는 거. 아, 바닥에 깔리거나 접촉에 뚫는 거는 PVC로. 아,
업주하는 친구 만나가지고 플랜 가지고 가서 수정해야 된다고 하고 아직 제가 전달받지는 네. 못했고. 네, 제가 전달받았어요. 이거 생각보다 빨리 끝나겠는데요? 컨테이너는 10월 11일 날 모여가지고 출발이에요. 한국에서? 예, 그러니까 컨테이너 집화장의 선적. 컨테이너는 얻는 날짜가 10월 11일. 그러면 한 달 정도 소요되거든요. 네. 11월 11일에서 15일 사이에 여기 올 거예요. 그럼 통관? 통관까지 해서 아마 한 달 걸리지 않을까요? 통관까지 포함해서 네. 한 달 정도. 네, 그럼 11월 15일이니까 그 안에 덕들랑 다 실려있거든요. 그 안에 네. 그 뭐냐, 선반이랑 뭐 다 그 안에 달려있어가지고. 괜찮을까요? 날짜? 타임이 더 빨리 끝날 것 같아서. 더 빨리 끝나면 빨리 끝났는데, 저는. 우선은 지금 이제 강수. 네. 이번에 4월이 하고. 네. 이번 주에 4월이 그만 아마 목요일 나온다고 스캔 받고, 쪽 보내서 컨펌 받고, 이상 없다는 거 컨펌 받고, 다음 주쯤에 4월링을 하고. 네. 4월링을 하고 대관 파이프를 심고, 그 다음에 이제 주방 강수하고, 타입까지 시작하면 되고, 그러면 이제 주방은 끝나고. 네, 왜냐면 이제 이 벽은 다 이제 세워진 거니까. 네네네. 그리고 이제 북쪽도 얼추 벽체들이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이제 타일까지 시작해도 돼요. 네. 근데 지금 하나 문제가 이제 요게 아직 컨펌이 안 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거요? 아, 요 2층 만드는 거. 아, 네. 내부만 이렇게 하드플렉스로 막고 외부에서 부분 같은 거 세울 수가 있기 때문에 진행을 해도 상관은 없어. 지금 입장에서. 근데 이제 일이 꼬여버리니까. 네네. 네. 아, 처음 보는 건데 한 개 얼마예요? 150페소예요? 100페소. 와, 이게 100페소예요? 근데 이게 이거의 장점이 금액은 좀 비싼데 좀 더 튼튼하고 일반 할로우 블럭보다. 네. 그리고 이제 시공이 좀 빠르고. 그리고 마감할 때 우리 할로우 블럭은 이 면에다가 피니싱이라고 하죠? 네. 2장. 네. 2장 처리를 해야 되는데 얘네는 2장이 필요 없고 그냥 바로 여기다 스티커. 그럼 미장 공정이 하나가 빠지죠. Now, hollow block same size, one piece is 20 peso. This one is times 5. 아, 이게 hollow block보다 가벼워요? 네. 오. 사이즈는 더 큰데, 무게상으로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동일한 면적대도 좀 가볍습니다. 저희 내려가서 그러면 사인해야 되네요? 네. 가자, 내려가자. 사무실 내려가서 사인. 근데 아직 지금 전화단이 일렉트리컬 플랜 가지려고 갔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차피 이제 오늘 하시더라도 할 수 있는 거는 다 하시고, 장수가 많으니까. 네. 할 수 있는 건 다 해놓으시고 나중에 또 한 번 오셔가지고 한번 하셔야 돼요. 네, 그 뭐 어차피 네. 계속 올 거니까. 하시... 캔디스가 지금 여기 법인 장이기 때문에 캔디스가 블루프린트에 사인을 하러 가야 됩니다. 요즘에 요식업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 저희는 그럭저럭 그냥 버티고 있고, 저가형 식당들이 오히려 장사가 엄청 잘 되고 있고, 그리고 고가 식당들은 지금 거의 다 힘들어 가지고 손님이 없습니다. 시대와 바뀌고 있어요. 저희도 뭐 운영을 해보고 안 되면 조금 분위기 전환을 해서 손님을 끌 수 있는 방향을 생각을 해내야 됩니다. 한가해지면 계획을 한번 세워보고 일단 사인하러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전부 다 사인해야 되는 거죠? 네, 모든 페이지. 이거 예전에 세컨 브런치 할 때 지마랑 해봤잖아. 이거. 해. 하면 되는 거야. 한국 사람이 법인장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100% 한국 법인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네, 만들어 준다라고 광고들은 하죠. 다 해야 됩니다. 거기 뭐 회장님이네. This one is not yet complete. Maybe. Yeah. They will bring another paper also. 안녕. 아, 잘 부탁드립니다. 괜찮아? No, my leg electric so. 뭐야? 오늘 현장 잘 둘러봤으니까 저희도 일정하러 가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 하나 결정을 급하게 하나 해야 될 게 있어가지고 뒤쪽으로 가보자. 저희 사무실 뒤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내일부터는 결제도 다 해드려야 되고 엄청나게 바쁩니다. 컨테이너는 아마 2-3일 안에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비싸더라도 가격 비교 못하고 그냥 기존 거래처들을 이용해서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사무실이 하나 있습니다. 창고용으로 쓰려고 이 공간을 지금 빌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우머치인지 물어보자. 좀 창고가 작아서 이게 빌리면 딱인데 조금 크기가 약간 크다, 그지? 물어보자 이거 만모나한테. 가자, 가자. 내려가자. 관리인한테 가서 저기 빌릴 수 있는지 그걸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빌릴 수 있으면 좋죠. 저기 빌리면 찰골이랑 이런 거 되게 컴포터블이야.
근데 한 4,000 페소 이거 이상 넘어가면 안 될 텐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Mom, can I ask you something? Besides the housekeeping room, housekeeping office, how many square meter? Can I rent there for our storage? Wait, I will ask. Hi, besides the it's okay, but make sure na there's no, like you don't put na soft things pa outside kay exit mo na siya, so di siya dapat maalihan, it should not be. Ah, di lang, and inside? Inside, yes. Ni anak kong ba na kung dako ra ko nung din measurement ang diris gawas, naasa di ba si Ardery Ana? Mo anak ni Ardery Ana. Ato, ato, ato. Ay ba mo, pero makita, kaya makita. 일단 아까 봤던 데는 같이 가서 봤는데 솔직히 저희가 빌린 게 좀 커요. 그래서 저희는 딱 요 사이즈면 되거든요. 이거는 근데 해줄려나? 아, 뭐 하는 거야? This size is 싹도. Can you give me the price? Yes. So I will choose. 브레이크 타임. 아저씨들 브레이크 타임이네. 아이고, 네, 맛있는 거 사줘야 되는데 또. 무사히 잇몽 수도한 뭐하냐? 어? 뭐 있나? 안녕 대나 일만옥 응아 아사 빨리 아 브링 포 디 하우스 아 브링 포 디 하우스 What time 그냥 finish work? 9 야간 작업도 하시고 기간 줄여주시려고 엄청나게 지금 노력해 주시네요. 아마 이, 아, 밑에 꺼져 있는 선 이게 아마 통로인 것 같은데 Next time I'll bring love me food 저희가 보고 저기 뒤에 창고 빌릴 수 있으면 좀 편해질 것 같아요. 돈이 약간 들더라도 직원들이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어야 청소하기도 관리하기도 좀 편하기 때문에 빌릴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일단 가격이 맞아야 되겠죠. 가격이 너무 과하면 불가능하죠. 이제 시작한 지 며칠 안 됐는데 조금 진행이 빠른 것 같아서 기분은 좋은데 가벽 세우고 이런 거는 빨라도 마지막에 디테일한 이런 공사들이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최대한 11월 10일까지는 여기 내부 공사가 다 마무리돼 가지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Almost now I can see but now four it's not their unit anymore. 근데 컨테이너가 November 10, 11 arrive거든. 또야? 나 우리 부장님 포럼 나. 알았어. 파스 파스. 가자. 가자. 공사 빨리 마무리돼가지고 돈 많이 벌자. 마닐라 가야지. 우리 마닐라 갈 수 있어? 가자. Bring Dega. 왜 돼? It depends on her system. Some person thinking you have Manila branch. You have branch in Manila and no only Cebu. Soon you please open in Manila. 잘 계획 세워보자. 그럼 스트레스 받아도 조금만 키핑하고 있어요. 그래. 구독과 좋아요 한번 해줄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바이바이. 앞으로 발전하는 모습 많이 보여드릴게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저는 잔돈 밖으로 앤디 사장님 내려갑니다.